불안하고 잠적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이들이 오늘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가요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지셨던 모든 분들께 저희 서태지 아이들은 오늘 참으로 겸허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광장 문화계 소식입니다. 가수 서태지가 은퇴한 지 5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활동도 바로 재개할 예정인데 어제 김포공항은 수천 명의 열성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과거 같은 서태지 신드롬이 과연 계속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수 서태지가 오늘 4년 7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5년 가까운 공백에도 불구하고 서태지를 외치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서태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활동은 한국에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뵀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요즘에 또 소문 중에 굉장히 뚱뚱해졌을 것이다, 나이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모르지만 옛날 서태지와도 활동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 얼굴 앳된 피부하고 하얀 피부하고 지금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며칠 뒤면 눈으로 확인하실 내용이니까 제가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